앞으로 좀만 있어. 알겠지? 우리 안 돼. 여기 나와. 우리 안 돼. 아, 불안한데, 집에 토리 혼자 있으면. 성격이 너무 다르고 이래가지고 조금 처음에는 고민 신청을 했는데 신청을 한 뒤로부터 토리의 분리불안이 더 심해지는 바람에 집 밖에 제가 나가거나 혼자 있거나 이러면은 제가 들어올 때까지 하울링이 멈추질 않아요.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저희 집이 11층인데 집을 나가면은 1층까지 들려요. 애 짖는 소리가. 아, 저 미친다. 에이구, 진짜 민망하겠다. 출근할 때 빼고는 일단 집을 잘 안 비우는 편이고 솔직히 홈캠을 좀 수시로 달고 살아요. 거의 일단은 계속 켜두고요. 웬만해서는 일단 제가 외출을 하면은 계속 보고 있어요. 되게 불안해하셔. 근데 저걸 봐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냥 알고 있는 것뿐. 먹는 행동을 할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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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그래도 저 불안불안했는데 신발. 미쳤다, 미쳤어. 아, 아, 저 아까 밟고 올라갔던 그건데. 그 5초 뭐 하는 거 있더라고요. 보호자가 5초 있다가 5초 사라지고 뭐 이런 것도 해봤고. 뭐 한다? 언니 왜 있어? 공간 분리를 하고 솔직히 조금 하울링이 더 심해져서 그래서 분리불안 자체를 어떻게 고쳐야 될지도 모르겠고 분리불안 때문에 생긴 게 이런 놀인 것 같고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 스트레스 해소를 또 하려면 장난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또 장난감은 또 먹고 이게 계속 루트가 반복이 되니까 진짜 막막하더라고요. 저도 쫑이는 어때요? 쫑이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렇게 뭐 어느 자리가 편한지 막 탐색하다가 자기 자리 잡아서 자고 끝이에요. 저 자리에 있네, 쫑이. 집에 이상한 애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쫑이가 고생이냐. 내려가자. 우리 내리막길이야, 천천히. 야, 힘이 장사네. 뛰어 내려가면 저도 같이 뛸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내리막길이다 보니까. 근데 그러다가 토리가 솔직히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애가 힘이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20분도 안 되지. 너무 힘들어. 모두를 보며 짖는 거는 아닌데 만약에 자기한테 조금 위협감이 있다 이러면은 조금 많이 짖는 편이고요. 가자. 아, 건강하게 만났어.
소리 안 돼. 소리 안 돼. 너 피스까지 안 뽑아. 어. 저 상대에게도 만만치 않은 게 같아요. 어, 저기에서 출연해야겠는데요. 다음 집인가요? 어, 다음 집인가 진짜? 진짜 멍멍이 있다, 멍멍이. 아이고 씨. 아이고 씨. 아, 네. 야, 평화롭네. 보통 이제 저걸 상상하시죠, 많은 분들이. 와, 진짜 극과 극이다. 쭈미는 만약에 사람이 지나간다 그러면은 제 옆으로 숨기 바쁘지 관심을 보이거나 이러지도 않아요. 다른 강아지가 자기 냄새 맡는 것도 많이 싫어하고 자기가 냄새 맡는 적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싫어? 쭈미는 애견 카페 가면은 항상 제 의자 밑에 있거나 아니면은 다른 강아지들이 이제 자기한테 막 달려든다 하면은 애가 점프를 잘하거든요. 탁자로 막 도망쳐 오고 막 이래요. 종아! 종아! 어울리질 못해요, 종이 자체가. 다른 강아지들 보면은 피하고 그러는 편이고. 소리 안 돼!